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. 저는 지금 학동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트에 와서 딸기 페어로 나온 딸기 크림 도넛을 맛나게 먹고 있고요.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이곳까지 온 이유는 뭐냐? 다른 건 없어요. 바로 이 카드 때문이죠. 이 카드가 무엇이냐? 보시다시피 차이 부스트 카드예요. 제가 예전에 차이 카드를 만든 적이 있다고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을 텐데요. 그때 만든 카드가 아닙니다. 새로 발급된 카드예요. 생각해보면 꽤 오래 썼어요. 근데 적어도 회사의 입장에 따르면 저는 좀 라이트 유저인 것 같아요.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런 예고 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차이 코퍼레이션이래요. 차이 카드를 좀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시간 되시면 설문조사하러 와주십사,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. 제가 이 카드를 쓰면서 무엇을 느꼈고 내가 왜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쓰는지 그런 것들을 차이카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. 그러면 빨리 저녁밥 먹고 가야지. 참석하러 오신 거죠? 예, 예. 네, 굉장히 수상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어요.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네, 저는 김어진이고요. 30대 미혼. 가구 구성원은 어머니, 동생 셋. 사는 곳은 경기도 광주고요. 네,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네요. 오, 정말요? 예. IT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. 예, 그 관심사라고 하면 제가 취미로 유튜브 하고 있는데, 네, 어쨌든 매주 뭘 찍을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.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의견 주신 거 제가 잘 보고서 써서 네, 잘 전달하도록 할게요. 네, 고생 많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그래서 방금 전까지 차이 코퍼레이션이 주최한 이제 차이카드 라이트 유저 좌담회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 금일봉을 받았습니다. 7만원을 약속을 해줬는데 돈 자체는 그냥 바로 주네요. 사실은 제가 이 좌담회 나가서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그거를 여기다가 막 떠들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의 정말 평범한 의견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어떤 부분은 저 혼자서 너무 혼자 딴 생각하고 있다 약간 그런 게 너무 열실하게 느껴져서 좀 부끄럽더라고요.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새로운 경험들이 수시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김어진 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3층인가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